제주 여행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방역 지침 문의 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제주와 대전, 부산 등 7개 지역은 2단계가 적용되지만 같은 2단계라도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2단계라도 제주는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인원이 6명이지만 대전은 8명, 부산은 제주보다 더 엄격하게 4명으로 적용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제주는 밤 12시까지이지만 부산은 밤 10시, 대전은 밤 11시입니다. 특히 4단계인 수도권과는 차이가 더욱 큽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수도권은 저녁 6시 이전엔 4명, 이후는 2명입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침대로라면 일행 6명이 저녁 6시가 넘어 제주로 오려면 2명씩 따로 움직여 제주로 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관광객들이 방역 통제 범위를 벗어날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적 모임과 회사 워크숍 등 행사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돼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까지는 1차 때 경고로 그쳤던 방역지침 위반 처분 기준이 1차 적발부터 곧바로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되면서 방역당국에 대한 강한 저항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귤조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감귤조 수입은 9,50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5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감귤 처리량은 63만 2,900여 톤으로 1년 전보다 0.3%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비롯해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일의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감귤조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귤 껍질인 귤피를 산업화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은 제주자치도 귤피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귤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산과 가공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습니다. 대만 한류 영향으로 인한 올해 해수 수온이 평년보다 더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양식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해수는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연안 관측 결과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도 2주 정도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양식장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에선 지난해에도 22일 동안 고수온 경보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